임다붕은 언제 어떻게 입궁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1725년, 그녀는 가장 낮은 신분인 다붕에 봉해졌습니다. 그녀는 1731년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에 대한 특별한 기록이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녀가 세상을 떠나면서 보통 비빈들의 무덤에 묻히는 것이 관례이지만 그녀의 무덤은 웅정제와 비빈들이 묻힌 곳에서 가장 먼 거리에 아무런 유비도 없이 간소하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영다붕은 일명 난영이라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1725년 낮은 신분 관여자로 봉해졌습니다. 1735년 웅정제의 아들 상왕자 홍력이 제6대 황제 권륭제로 등극하면서 웅정제의 후궁이었던 비빈들은 신분이 하나씩 승격되기 시작했는데 이에 그녀 또한 포함되어 관여자에서 다붕으로 책봉되었습니다. 권륭제가 즉위한 이후 그녀는 수광궁에서 지내면서 조용히 편안한 삶을 살다가 175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춘상제 모씨는 1735년 웅정제 후궁으로 뽑혀 저수궁에서 지내며 관여자로 책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해 8월 23일 웅정제가 승하하게 됩니다. 다음 황위를 이은 사왕자 홍력 권륭제는 자신의 아버지의 후궁이 되자마자 바로 미망인이 된 그녀를 춘상제로 책봉했습니다. 그 뒤로 그녀는 권륭제가 즉위한 이후 수강궁에서 지내게 됩니다. 1765년 평안한 삶을 살던 그녀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권륭제는 그녀를 태릉비원침에 묻혀주었습니다. 귀인 이씨는 1729년에 귀인으로 책봉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1731년에 궁중등처여자 마마마마리절에서 발견되었는데 신분과 지위와 자녀가 없는 그녀는 청사고에 기록되지 않고 청해전에만 그녀의 장례일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735년 그녀는 사왕자 홍력이 권륭제로 즉위하기 전 식육저장에서 상제의 신분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언제 강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알려진 바가 없었습니다. 권륭제는 그녀를 다시 귀인으로 책봉했습니다. 1760년 그녀는 수강궁에 지내면서 선대의 후궁이었던 점을 들어 예우받으며 편한 삶을 사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에 대한 장례가 다른 비빈들에 비해 꽤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권륭제는 그녀의 장례를 100일 예치제를 지내고 성심성의껏 높은 신분의 비빈들처럼 대우해 얻습니다. 야사에서는 권륭제의 생모를 열하행군 궁녀 이근계라 불렸는데 창작물에서 그 점을 모티브로 따서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무빈송 씨는 한족 출신 주사 송금주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강희 연간에 입궁하여 다라페르기였던 사왕자 윤진의 시첩 격격이 되었습니다. 1694년 그녀는 이제 막 17세의 나이가 된 사왕자의 장녀를 낳았지만 한날을 넘기지 못하고 요절하게 됩니다. 1707년 그녀는 사왕자 윤진의 셋째 딸을 낳았는데 그 딸도 역시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요절하였습니다. 1723년 사왕자 윤진이 강희제의 뒤를 이어 황제로 즉위하자 격격이었던 그녀를 무빈으로 책봉하였습니다. 그해 책봉례를 거행하였는데 제문을 살펴보면 웅정제가 그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송씨는 마음이 온화하고 천성이 온화한 여인으로 궁녀를 뽑는 일에 크게 공헌할 정도로 황후가 내명부를 살피는 일에 보조하였다. 웅정제가 그녀를 좋게 본 이유는 다른 비빈들에 비해 꽤나 절약적인 생활을 했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1730년 그녀는 5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태릉이 막 지어지기 시작하여 비가 묻힐 원침이 지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장례는 강희제의 단빈의 예에 따라 준비되었습니다. 1737년 그녀의 무덤은 서릉태릉비원침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녀의 묘는 오른쪽 첫 번째이자 태릉비원침 중 유일하게 빈으로 안장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7년 만에 웅정제의 곁에 잠들 수 있게 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생전에 딸을 두 명이나 낳았지만 한 달도 되지 않아 요절하는 비극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한 웅정제로부터 엄청 총애받던 것은 아니었으나 평소 행동이 올곧은 사람이라 존중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영비 무씨는 한족 출신 태주 지주 무주국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초기 가문은 좌문경을 따라 청나라로 귀순하여 한군 양왕기에 입적하였고 기적은 양왕기 한군 제3참령 제5절령에 있었습니다. 웅정 어느 해 그녀는 팔기수녀 선발을 통해서 입궁했습니다. 1734년
그녀는 영비로 책봉되는데 웅정제는 그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격이 민첩하고 심성이 총명하며 질성이 온화하고 공손하다. 그녀가 수녀로 뽑혀 어느 신분으로 시작해서 바로 비로 책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의 책봉을 받은 지 얼마 후 그녀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웅정제는 그녀의 가족들이 마지막을 할 수 있도록 빌려주었고 장례 또한 강희제의 후궁 양비와 똑같이 치렀습니다. 1737년 그녀는 청설릉에 묻혔는데 웅정제 사후 태릉비 원침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녀는 봉군 앞줄 왼쪽에서 첫 번째에 위치합니다. 그녀에 대한 기록이 많이 적혀 있지 않아 웅정제로부터 총애를 받았는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녀는 가문을 위해 웅정제가 후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웅정제는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녀의 가족들에게 마지막 가는 길을 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준다는 것은 그녀와 가문을 존중한다는 뜻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겸비유 씨는 한족 출신 관령 유만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1714년에 태어나 웅정연간에 내무구 수녀 선발을 통해 입궁했습니다. 1729년 유다궁으로 책봉되었습니다. 1730년 그녀는 웅정제로부터 총애를 받아 상제가 되면서 같은 해 귀인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1733년 육황자 홍염을 낳게 되는데 세종원왕제실록에 의하면 웅정제가 신하들에게 유귀인을 빈으로 진봉해야 하는데 마땅한 봉우가 무엇이 있겠는가 라고 말하며 그녀의 봉우대에 의논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많은 논의 끝에 그녀의 봉우는 겸손할 겸으로 하여 그녀를 겸빈으로 진봉하였습니다. 1735년 웅정제의 사왕자 홍력걸륭제가 즉위하자 그녀는 항구겸비로 진봉되었습니다. 1737년 이에 걸륭제는 진봉으로만 하지 않고 정식 책봉례까지 거행하였습니다. 그녀가 50번째 생일을 맞이하던 해에 걸륭제의 성모 황태우인 순경 황태우가 그녀의 아들 다라과군왕 홍영거 황고유기태비의 아들 화친왕 홍주에게 효심을 표하라는 뜻의 그녀의 생일 선물을 미리 준비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홍주는 자신의 이복형 걸륭제도 함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며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순경 황태우와 황고유기태비는 홍주에게 호통을 치게 되는데 이는 단순히 웃전에 대한 예로서가 아닌 천하의 주인인 황제 걸륭제를 조롱하는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걸륭제는 평소 홍주의 일이라면 가능한 넘어가 주는 일이 많았지만 이번 행보에 책임을 묻기도 할 정도로 그녀를 친모 이상으로 섬기고 있다고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1767년 그녀는 54세의 나이로 떠나게 됩니다. 걸륭제는 조정을 멈추고 그녀에게 애도를 빌며 두왕의 후궁의 예로 장례를 치르게 하고 빈에서 비로 추존해 주었습니다. 걸륭제는 자신을 대신하여 사왕자 영성을 보내 그녀의 장례를 책임자로 정하여 그녀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태릉비원침에 묻히게 되는데 바로 순회왕기비의 오른쪽 자리였습니다. 그녀는 일생은 평범하게 군주의 총애를 받았던 후궁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웅정제의 총애와 의붓아들 격인 걸륭제의 존경과 효를 받으며 살다간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웅정제가 자신의 후궁들 중에서 봉호를 직접 신하들과 정했다는 기록은 유일하게 그녀가 유일했다는 점에서 생전에 먼저 세상을 떠난 효경원왕후 오람나락씨와 분숙황기비 연씨 다음으로 그녀가 가장 총애를 받았던 후궁이었다고 짐작해볼 수 있었습니다. 제비씨는 한족 출신 지부 이문엽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19세의 나이로 내무부 수녀 선발에서 사황자 윤진의 시첩으로 뽑혔습니다. 1695년 사황자 윤진의 차녀를 화석회각공주를 낳았습니다. 화석회각공주는 사황자 윤진의 모든 황녀 중 유일하게 성인이 된 딸입니다. 1697년 그녀는 사황자의 아들 홍분을 낳았지만 2년 만에 요절했습니다. 1700년 사황자 윤진의 셋째 아들 홍윤을 낳았습니다. 1704년 사황자 윤진의 넷째 아들 홍실을 낳았습니다. 1706년 그녀에 관한 기록에는 시첩 이씨, 이문엽의 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문엽은 지부의 직함이 달리지 않았는데 이는 당시 그녀의 아버지 이문엽이 아무런 직함도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애신강라 종고에 기록된 이문엽의 지부라는 직함은 사황자가 옹친왕이 되면서 예의상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1709년 셋째 아들 홍윤이 병으로 11세의 나이로 요절하였습니다. 1723년 사황자 윤진이 웅정제로 즉위하게 되면서 그녀를 제비로 책봉하였습니다.
옹정제는 그녀는 복진이자 황후 오람나랍시와 혼인하고 4년 후에 가장 먼저 첩으로 들어와 자식도 낳고 총애를 받았다며 바로 비의 신분을 내려준 것이었습니다. 같이 동시에 책봉을 받은 이들은 측복진 연씨, 격격 류호록씨 등 그녀를 포함해 3명이 비로 봉해졌습니다. 그녀의 신분은 훗날 걸륭제가 되는 서황자 홍력의 생모이비 류호록씨보다 높았습니다. 외무부는 그녀의 가문의 출신을 포위해서 기인으로 승격시키려고 했는데 양왕기, 정백기, 양백기, 정남기 총 4개의 기 중 하나를 옹정제에게 골라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옹정제는 권력의 힘을 적당히 고려했던 것인지 아니면 그녀와의 사이가 틀어진 것인지 그녀의 가문을 승격시켜달라는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옹정제가 즉위할 당시 그녀의 세 아들 중 홍시만이 성년이 될 때까지 살게 되면서 희비의 아들 홍력보다 먼저 태어난 홍시가 옹정제의 서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홍시는 어릴 때부터 학업에는 전혀 흥미를 보이지 않았고 옹정제는 이런 홍시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그녀를 원망했습니다. 1724년 그녀의 아들 홍시는 스승 왕무가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 연비의 오빠인 연갱요의 집에서 은 1만 냥을 빌려 죗값을 치르게 했는데 1727년 이전에 더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옹정제에 의해 홍시가 황실 족보에서 제명되어 옥사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녀는 홍시의 생모이기도 했지만 가문이 약하기도 했거니와 옹정제와의 사이도 멀어지게 되면서 아들의 구명을 위해 쉽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생존하고 있던 홍시마저 잃어버린 그녀는 더 이상 옹정제의 총애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숨죽이며 자식을 그리워하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1735년 서황자 홍력이 권륭제로 즉위했습니다. 권륭제 덕분에 그녀의 아들 홍시는 황실 족보에 복원됨과 동시에 그녀는 태비에 책봉되었습니다. 1737년 그녀는 점차 병이 깊어지면서 오령정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이날 권륭제와 순경황태후가 그녀의 병문 안을 오게 되는데 그녀는 그 다음날 6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권륭제는 오룡정에서 그녀의 장례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술을 직접 올렸습니다. 그녀는 태릉기원침으로 옮겨져 묻혔습니다. 그녀의 일생은 거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자식을 위해서 살아온 어머니라 할 수 있습니다. 홍씨가 옹정제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아들이라고 해도 그녀 자신에게는 그 누구보다 최고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녀는 왕부의 시집을 갔을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행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는 것과 이름과 동시에 남편 옹정제와 홍씨의 갈등, 그리고 총애를 잃게 되면서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